자, 지난번에 우리가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죠. 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와인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으흠. 뭐가 달라죠? 딱 봐도 색깔이 일단 도레미처럼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색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세 와인은요, 같은 와인이에요. 같은 와인이요? 으흠. 제가 만든 와인이에요, 이 두 번은. 이 두 와인은 이 와인을 조금 더, 얘는 거의 한 2년 정도 넘었고요, 얘는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와인이 산화돼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의 변화예요. 화이트 와인은 색이 변하고 생겨요, 지금처럼. 레드는 반대예요, 색이 점점 없어지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때문에 색은 옅어지고요, 다른 색 이런 식으로 생겨서 또 색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갈색, 약간 오렌지빛까지 가요, 레드와인. 화이트는 지금처럼 원래는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라고 봐야 되죠. 노란색인데 점점 금빛 혹은 약간의 앰버 느낌? 호박 느낌이 가서 이쪽은 완전 앰버죠. 호박색이죠. 이런 식으로 와인은 산소랑 닿으면서 색이 변하게 됩니다. 색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향도 바뀌어요. 향 한번 맡아보시긴 하네요. 아우 좋네요. 이제 복습이 되고 있어요, 그죠? 향이 되게 강하죠. 점점점 강해지죠, 그죠? 이쪽은 약간 산화풍미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와인은 사실 산소랑 닿으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라고 하는 정보는 아마추어에게는 사실은 크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전문가에게는 나이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양조의 스타일, 어떤 양조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기도 해요.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사실 색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대부분 들어오는 와인들은 대부분 별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보관도 잘 되는 편이고 상향평준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색깔이라고 하는 건 와인의 어떻게 보면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이를. 그래서 색깔을 보고서 와인이 오래됐다 어리다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와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은 미생물들이 보일 거예요, 아마.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이제 와인이 변화되고 변질되는 부분을, 사실은 뭐가 변질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긍정적으로 느껴지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발효랑 부패의 차이도 딱 그렇게 보셔도 돼요. 사람이 좋게 생각하면은 발효인 거고요, 사람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패인 거죠. 미생물이 개입해서 변화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 와인들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와인은 일반 와인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이게 나를 거슬리게 하는 맛과 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가 거슬리면 변질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내추럴 와인이다, 유기농 와인이다 이런 와인들도 생겨나잖아요. 사실 내추럴 와인도 현미경으로 보면 되면 효모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된장을 가지고 만들고 이제 발효식품들을 만든 건 사실 똑같은 선상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와인이 어디가 정답이다라고는 말 못하긴 해요. 이건 개인의 취향으로 이제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가 됐든 이 세 가지가 변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보관 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보관에 되는 게 이렇게요? 이거만 찍으세요. 있고 이렇게 보관해서 파는